보물상자 다칼이야, 다칼. 나무, 플라스틱, 가죽 칼집. 다양한 종류의 핸들, 뭐야. 보물창고, 보물창고. 제가 휴대하기 좋게 만든 다시 여기에 전골도를 다 잘라가지고 다시 리디자인한 거죠. 우리나라 나대와 비슷하게 제가 써봤던 잘라텍의 그 나대 있죠. 경량 나대. 그걸 써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다시 여기 현지에 와서 똑같은 게 없어서 비슷하면 비슷하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. 뭐 경량을 추가한다 그러면 짧은 나대라면 요 정도 길이 한 뼘 정도예요. 한뼘 정도의 길이, 그다음 두께는 최소 6mm 정도가 되는 게 좋습니다. 길이가 짧을 때 무게감 주기 위해서는 두께가 좀 더 두꺼운 게 좋습니다. 길이도 좀 더 길어줘요. 최소 한뼘 정도 돼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초핑 효율이라든가 나무 자를 때 충분한 길이가 되기 때문에. 그다음 손잡이는 이제 미끄럼 방지로 그루브를 이렇게 준 거고, 이것도 약간 좀 개선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. 지금 좀 갈아낼 예정인데,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리모델링 했습니다. 칼집도 다시 이제 현재 맞춰서. 이 정도 되면, 그나마 이제 경량의 나대로서 기능을 좀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. 보여주면 한 거. 장갑 껴야 돼. 여긴 장갑을 껴야 돼. 중간 가시라든가 오염물들이 너무 많아서 반드시 장갑을 껴줘야 됩니다. 이 장갑은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나온 그 인조 가죽을 사용한 장갑입니다. 근데 경량이고 통기성이 좋아요. 위쪽 부분에 통기성이 좋아요. 또 너무 두꺼운 가죽을 사용하면 여기 너무 더워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. 땀이 많이 나면 또 가죽이 젖고 나면 손상이 또 생기고 냄새가 땀 냄새 배이고 좋지 않아요. 위생상으로도. 그래서 이건 빨기 좋은, 씻기 좋은 바다에서 썼습니다. 바다에서 해물 이렇게 잡고 막 바다 상호초 이런 것들을 조심하게 피할 때 예, 썼는데 아주 좋아요. 다음에 추천 한번 드릴게요. 가격도 저렴하고 좋아요. 장갑 좋습니다. 굉장히 잘 맞는 장갑이에요. 활동성 좋고 가볍고 관리가 좋아. 젖어도 좋아. 아주. 전체 길이가 두뼘 정도 길이가 나와줘야 돼. 그다지 짧지만 휴대성도 좋지만 초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. 잘라텍 같은 경우 너무 짧고 너무 넓었죠. 식도 같은 다용도 뭐 그런 목적에 쓰기는 나쁘지 않지만
경량에 낫을 추가하면 약간 디자인 변경이 필요합니다. 이런 식으로 바꿔준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그 설계한 사람이 남들은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만들었겠지만 초포로서 그냥 중식도로라면 뭐 그 구조 나쁘지 않아요. 근데 그걸 중식도로 썼다가 식도로 썼다가 나물 또 쪼개가고 쓰고 이러면 위생상 좀 문제가 있죠. 선택을 해야 됩니다. 어떤 용도로 할지. 나무를 충분히 다듬어 낼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 기능만을 추가할지 아니면 다목적으로 쓰는 그런 어떤 식돌 중심에서 나무도 좀 다듬는 캠핑용 나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한번 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. 무게는 이게 450g 정도 됩니다. 전체 칼 날 자체 무게만 450g. 최소한 초포로서는 한 450에서 550 정도 칼집 무게 빼고 날 무게만 칼 자체 무게만 그 정도로 잡아주면 좋습니다. 무게감도 잘 실린다 봐야죠. 이 정도는 나오셔야 돼. 아이고, 야자가 아주 잘 익었네. 야자 올라갈 때 기술적인 부분을 항상, 그 다음 안전적인 부분 잘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. 한 5m에서 6m 정도는 도저히 위험한데, 그 이상 높은 것은 올라가는 거 문제가 안 돼요. 내려올 때가 문제여서 안전을 위해서 포기하고 다른 낮은 야자나무 찾는 게 좋습니다. 자, 여기가 대나무 숲이다 말이죠. 봅시다. 여기 또 잘 봐야 돼요. 가시가 달라붙어 있는 대나무도 있다가. 가시가 없어. 요거 한번 제가 요걸로 잘라내보겠습니다. 자, 한 뼘 정도의 날길이 잘라텍의 경량 나들을 제가 재해석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경량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. 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손목 굵기 정도. 이거는 종류가 좀 따로 굵은 대나무 비해 좀 얇은 편입니다. 아, 참고로 지금 여기 12개, 11개 떴어요. 11개 떴어. 그러니까 이게 자꾸 휴대성이 좋고 보기가 좋아요. 이거 다시 나온다고 하면 사이즈 좀 작게 더 경량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, 전 개인적으로 이 정도만 돼서 크기가 돼도 찾는데 문제 전혀 안 됩니다. 길찾기한테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. 나가는 방에 칼날 있으면 안 됩니다. 충분히 초포로서 기능하죠.
파이어 블루. 블루 포크를 쓰기. 대롱으로, 빨대로. 여러 가지 활용도 쓸 수 있죠. 대나무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쉘터를 만드는 부담, 그런 것들은 일단 줄어듭니다. 자, 제가 디자인한 경량, 나대. 간단하게 사용하는 거 보여드렸어요. 충분히 나무 다양한 용도로 쓰기가 부족하죠. 여기도 뭐 조리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죠.